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알루미늄 폭등, 전력난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 중지. 한동안 저희는 요일을 제대로 제작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요요를 제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해 우리는 자체 제작 요요, 이지트릭 요요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지트릭은 입문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갖춘 요요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실제 경기에 사용이 가능한 성능을 갖춘 3D 프린팅 요요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소식만 전해왔지만 우리는 드디어 마침내 해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우리의 3D 프린팅 요요 세 가지의 소개와 함께 공통적으로 갖춘 시스템, 성능을 좀더 좋게 만드는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요요는 아토믹 파이어입니다. 직경 64mm, 폭 47mm, 무게 69g. 이 요요는 항상 실패해오던 3D 프린팅 요요 개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모델입니다. 모노리스의 개발 중 아이디어를 얻어 발상을 전환해 큰 볼륨으로 제작되었고, 3D 프린팅 요요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진동을 줄였습니다. 회전력은 모노메탈 요요만큼 매우 강력하고 잘 움직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특정 기술에 있어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으로 완성했습니다. 강력한 강도와 회전력은 YJ 플라스틱 모델 스피넬을 상회하는 성능입니다. YJ 3D 프린팅 라인의 두 번째 모델, 바로 세이버트릭 프로입니다. 직경은 63.5, 폭은 48.12, 무게는 70.2g. 기존의 세이버트릭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라운드 형태를 가진 아토믹 파이어와 달리 약간의 가벼운 무게감이지만 마찬가지로 회전력은 더욱 강력합니다. 다소 위험 부담이 많은 큰 동작의 기술 연습 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토믹 파이어와 마찬가지로 베어링 소음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제작될 원핸드 3D 라인의 강력한 허브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YJ 3D 요요 라인은 베어링 리무버가 불필요합니다. 저는 이전에 영상에서 변형된 스무스 허브 부품을 소개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스템엔 큰 베어링에 장착이 가능한 스무스 허브 부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베어링이 간단하게 빠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있다면 바로 베어링을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베어링을 제거하고 간단하게 세척을 한 뒤 다시 장착해주고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잠궈줍니다. 메탈 요요를 잠글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리해서 잠그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베어링 교체 시엔 반드시 실드를 제거한 상태로 조립해주세요. 3D 요요의 베어링 시트 형태 때문에 베어링 실드를 장착하게 되면 조립 시 베어링이 돌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 전 거친 부분을 광택 사포를 이용해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3D 프린팅 요요의 특성상 날카롭거나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을 할 땐 괜찮지만 요요를 다소 강하게 돌리는 플레이어라면 날카로운 부분은 갈아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약간만 부드럽게 갈아주면 그립감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또한 심 부품을 이용해 갭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심 부품은 끼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3D 요요의 폭이 다소 좁다고 여겨지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갭을 교정할 수 있는 심도 개발했습니다. 장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요를 열어서 영상처럼 베어링의 가운데에 심을 위치시켜서 부드럽게 잠궈주면 갭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은 한쪽에만 끼워도 되고 기호에 따라 양쪽에 장착해도 괜찮습니다. 요요를 잠글 때 몸체 사이에 심이 끼워져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3D 프린팅에 대한 심은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심은 매우 저렴하게 출시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가장 놀라운 마지막 모델, 파라노이아 3D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2ND 요요를 제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미 제작했던 파라노이아 모델도 비용 문제로 잠시 단종되었지만 이지트릭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고급 2ND 기술이 가능한 요요를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지트릭에 사용했던 부품은 그대로 2ND에 필요한 최적의 갭으로 조절했으며 공중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핸드 요요와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하게 베어링이 분리되어서 정비가 간편합니다. 패드 또한 YJ 요요가 사용하는 패드를 사용하면 갭의 편차가 없이 간편하게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돔 형태의 캡을 제작하는데 수많은 연구기간이 흘렀습니다. 파라노이아 3D 역시 원핸드 요요에 사용하는 심 장착이 가능해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팅 방법은 일반적인 룸 요요와 같습니다. 기호에 따라 베어링의 룹 전용 오일이나 롱스핀 오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파라노이아 3D의 가장 이상적인 줄은 탄력을 없애지 않은 피스트 살루드사의 룹스트링 라이트 줄입니다. 큰 성능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고려해두면 분명 좋을 아이템입니다. 파라노이아의 줄이 닿는 이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면 룹 성능이 효과적으로 변합니다. 이 부분을 갈아낸 다음 베이비 오일로 닦아내면 하얗게 변한 부분이 진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요요잼의 선셋 요요 세팅에 사용했던 양초 세팅입니다. 반응성이 대폭 올라가게 되니 사용자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YJ의 3D 프린팅 라인은 일반 경기용 모델보다 더욱 저렴하지만 충분히 대단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분명 새로운 느낌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탈 요요에 필적하는 만족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YJ 요요는 지금도 3D 프린터 요요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꼭 만족시킬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